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최근에 북한이 태도를 돌변해가지고 남측 관계자들을 만나지 말라 보도가 나오고 그것을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지시를 했다. 이런 추측 기사들도 나오고 그걸 보면서 북한의 고위 당국자들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대북 정책을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란 또 우리의 대북 정책에는 문제가 없는가 짚어볼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극단의 정치적 주체들을 80년 정도 해봤죠. 그곳에서 권력 투쟁을 통해서 최고위 층까지 올라가는 데 성공한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는 최고 수장들의 정신 상태를 한번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마치 유전자처럼 뼈속 깊이 아마 거짓과 위선 같은 부분이 자리를 잡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야 권력 투쟁에 성공할 수 있고 반란을 모의하는 친구들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 아마도 김정은 씨 같은 경우도 할아버지나 아버지한테 배운 거는 그런 권모술수, 위정, 이중적인 것, 그리고 권력 투쟁, 뭔가 이렇게 낌새를 알아차리는 능력, 그런 걸 많이 배웠을 겁니다. 김정은을 비롯해서 그 주변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약속이라든지, 뭐 말이라든지 이런 것은 참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전체주의 체제가 새로운 인간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자본주의라든지 자유시장 경제라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이중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초전체주의 체제에 의해서 오랜 세월을 살아온 사람일 것이다. 자신이 진짜 생각하는 거하고 말하는 것이 완전히 이중적으로 물과 기름처럼 분리돼서 상대방을 현혹시키고 설득하고 하는 부분이 익숙해 있을 것이다. 전체주의 체제가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내는가에 대한 이해는 과거에 구소련의 공상치하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목 대통령이 주도했던 중국의 공산당 체제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처신하고 변화했는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할수 있는 것이죠. 대한민국에서 북한을 다루는, 담당하는 고위 당국자들은 그 점을 아주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저런 체제가 완전히 거짓이 생활화되어 있는, 배어 있는, 박혀 있는 그런 사람을 상대로 해가지고 협상도 하고, 대화도 하고, 이를 도모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대북 정책의 근간들도 아주 새롭게 재단장 될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두 그룹에 중재를 한다. 중재를 한다는 그게 전제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A 그룹과 B 그룹 사이에 중재를 하겠다는 것은 A 그룹도 정상인이고, B 그룹도 정상인일 때 중재가 가능한 거죠. A라는 사람이 극도의 비정상인이라면 B라는 사람이 아무리 정상인이고 중재자가 정상인이라도 중재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에 그 비정상자를 정상인으로 이렇게 착각하거나 또 오해하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너무 순진해서 그럴 수 있고 하나는 너무 몰라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너무나 전체주의 체제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얼마든지 수단이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중간자로 나서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이용하고 악용하고 활용하는 부분들에 아주 이골이 나 있는 사람들이죠. 그 자칫 잘못하면은 A 그룹과 B 그룹 사이에 중개자로 나섰던 사람들이 아주 쉽게 악의 도구나 수단으로 전락해 버릴 거는 가능성들이 아주 높은 거죠. 3차 북미 정상회담을 두고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둬둘 것은 그 체제가 사람들을 얼마만큼 가공할 정도로 사악하게 만들고 이중적으로 만든다는 그런 점을 이해를 해야 우리가 북한의 태도에 따라서 일희일비하지 않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다릅니다, 우리하고. 같은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북한 싸늘해졌다. 남측 접촉 금지령. 그 이면에 실린 의미를 한번더 살펴봤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